근데 바다 여행, 네. 배 타고 뭐 크루즈 여행 떠나는 겁니까? 고기 많이 잡는 금손찬 낚시 TV가 아니거든요 지금. 네, 잠깐만. 우리를 낚은 거 아니야? 우리를 낚은 거 같은데. 잠깐 여기 배가 많거든요. 배와 연관된 뭔가. 배와 관련된 건가? 눈썹이 너무 좋으신데. 아 우리 또 방송 짬밥이 있다 보니까. 예. 배를 만드는 곳인가? 맞는 거 같아요. 그런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렇지 않은 게 뭐예요? 여기가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해외에 있는 한국 기업을 찾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타이타닉 느낌. 네.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니면 일로 뛰어들어야 돼요? 아무튼 뭐 예, 저쪽으로 좀 가보시죠. 아 바다 내음. 사실 여기 와서는 해에다가 예. 오늘 금손 탐방기 이곳인 것 같은데요. 빌마린 네. 아카데미. 감독님 여기 뭐 하는데요? 저도 잘 모르니까 왔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 물어보면 뭐 합니까? 전문가님 한 분을 모셨어요. 아 전문가 있으세요?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저 지마린 아카데미 소식 듣고 네. 왔습니다. 전문가님 계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마린 아카데미는 우리 지마린 그 서비스의 잠시만요. 서비스요? 현대 글로비스의 자회사입니다. 글로비스의 G, 제네시스의 G, 글로벌의 G 이 G자를 강축한 G고요. 마린 서비스는 선박 관리스를 찾아보니까 지마린 서비스라고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목표가 선박의 안전운항입니다. 체증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안전하게 저희 선주사를 위해서 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선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 네. 같은 곳입니까 여기가?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입니다. 대내적으로는 현대 글로비스에 승선하신 사관님들과 부원님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비계열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원도 가능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과정이 있는지 사실 네. 알고 싶거든요. 제가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들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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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시죠.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예. 강의 중이신 건가요? 네. 시뮬레이션 할 거 지금 설명 중이라서. 싱가포르에서 앙카링을 하고 나와서 일본 쪽으로 가는 배하고 LNG 가스 실으로 가는 배하고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충돌을 왜 한 거예요? 자동차 왜 충돌합니까? 운전 미숙 또는 졸음 운전. 그건 똑같습니다. 음주운전. 이 해양은 0.03% 음주운전 금지된 게 몇 년 전부터예요. 경찰분들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다가 후 불어보라고 합니까? 제 선장이 가지고 운영하고 의식 남아는 대법입니다. 아, 선장님께서 불시에 예, 불어봐라. 하고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아. 자동차처럼 뭐 예. 쌍방 과시에 예. 어디 쪽이 뭐 몇 대 몇 뭐 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요. 충돌을 하면 두 배 중에 한 배는 네. 피항할 네. 의무선이고 한 대는 유지하고 그냥 가야 돼요. 피할 의무가 있는 배가 따로 있는 겁니까? 좌현을 보는 다른 배. 이 배는 피할 의무가 있는 배. 충돌 예방 법규라고 해서 세계적인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분들 보시면 몇 회가 다 있죠. 제일 유능한 사망사. 사망사라는 게 뭔가요? 항해사가 보통 4명 아니면 3명을 타는데 네. 경력이 짧은 사람이 사망사. 진급하면 2항사. 또 진급하면 1항사. 또 위에는 캡틴이 돼. 캡틴도 있으십니까? 빵? 여기. 네. 완전 회장님 포스인데? 약간 앉아 계신 폼이 네. 딱 이게 나뉩니다. 사망사는 살짝 직각이고요. 근데 캡틴 분은 살짝 이렇게 누우시는데. 아유. 캡틴이신데 뭐 배우실 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이 그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제 규정상 요구되는 사항도 많아지고 아무리 직급자라고 하더라도 5년을 주기로 고용노동부에서 지마린 쪽으로 위탁해서 재교육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승선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선박이라는 게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화물들을 취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하는 교육 과정들도 있고요. 선박에서 사용되는 장비들도 굉장히 첨단화돼가지고 전자식으로 장비들이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자장비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들. 이런 교육 과정들로 저희들이 약 11개 과정으로 지금 컨소시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다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올해 컨소시엄 진입을 해서 11개 과정을 시작을 했지만 차차 이제 필요한 교육들을 세분화시켜서 확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분배가 되어 있거든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은 굉장히 긴 코스로 되어 있고 건소시험 과정들은 이제 그중에 단위로 필요한 과목을 선별해서 교육을 듣는 형태로 되어 있기 골라서 이렇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네. 교육을 받기 위한 자격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랑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협약이 체결된 회사에 소속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쪽에 필요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격증 같은 게 따로 나옵니까? 저희 쪽에서 이수하는 모든 교육들은 교육 증서가 발행됩니다. 내가 그러한 관련된 역량을 갖추었다라는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운항하시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한 어떤 커리어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학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맞춤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교육과정에 몇 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또 다음 차수에 또 다른 분들이 와서 교육 받으시고 연간 규모로 한 1,500명 정도의 규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인 건가요? 예예. 차 좀 잡아주세요. 소란사 사방사 좋아요. 조타를 하고 앞에 항해사로서 엔진을 조정하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항사 분이신가요? 선장님입니다. 아 선장님. 아 저는 대리기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네. 끝발 선장님들이시고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들처럼 이렇게 쫙 앉아 있으시니까 굉장히 앞에 계신 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본선은 코스트가드 경비정입니다. 경비정 안에서 컨테이너 선하고 네. 접해하고 충돌하는 거를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 추정을 해서 그쪽으로 여기가 뭐 흔들립니까? 스티라 대포지션 시단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하고 있어요. 이거 아 저기 규미 태정 붙여주세요. 이거 CGV 같아요. 대박이다. 윗집 미국 해속정이 30노트로 가고 있습니다. 55km. 저 배는 무슨 배죠? 유조선인가요? 아, 방탄선이라고 철광선이요. 방탄소년단이요? 저쪽에 오는 배 있죠? 충돌하러 옵니다. 서로 가고 있어요. 엔진 스탑스. 위험해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네, 저 두 개가 지금 부딪히려고. 부딪힌다. 부딪혔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난 거를 재현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네, 수리해야죠. 여기 수면 하에 네.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들어갑니다. 빵꾸 알죠? 전문용어 뱅크? 자, 이렇게 다친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는 해경에 이제 신고를 하면은 빨리 출동하겠죠? 네, 네. 스탑 엔진. 네, 멈춰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 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리얼하고 네. 배 안에 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네. 받았어요. 강사님께서는 쿨하게 그냥 끝나고 네, 바로 빠지시네요. 바로 그냥 가버리시. 이런 교육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되는데 연습을 해봤잖아요 사고를. 이렇게 안 하면 되거든요. 사고 겪어보신 분도 계신가요? 사고를 겪으면 여기 없죠. 저희도 이런 것들을 쉬나요?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까? 예. 까무지네요. 시작. 자 돌아야죠. 너무 막 뜨는 거 아니에요? 오빠 달려! 오케이 렛츠 겟 잇 온! 뜨거워요. 헬기도 날아다니고. 자, 부딪혀, 옆에! 하나씩 피해서. 시우치 한번 해볼래요? 안녕하세요. 부딪혔어, 뭐야?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살려주세요. 계십니까? 혹시 나가면 우리는 도와주세요. 불을 모아서 뛰어오세요. 불타는 배가 있어요. 불타요. 이렇게 시스템이 멈추는군요. 네. 목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만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간접 경험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네. 비슷한 케이스가 생길 때 정신 차리고 상기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청중과의 금손. 연령층 또 직책도 다양하지만 금손을 찾아야겠죠. 아 원래는 금색 장갑을 준비를 네. 해야 되는데 저분이 항상 뭘 빼놓고 와요. 네. 이것만 주기에는 또 뭔가 아쉽잖아요. 그렇습니다. 승부욕을 키우기 위해서 네.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을 운행을 하려면 순발력이 네. 중요하죠. 순발력을 키울 수 있는 네. 게임! 눈치 게임! 그렇습니다. 눈치 네. 게임! 아.
눈치 게임, 눈치 게임. 1. 2. 3. 4. 5. 6. 7. 8. 일어났어. 눈치 게임, 눈치 게임. 2. 3. 4. 5. 6. 7. 8. 9. 10. 11. 12. 탈락입니다. 눈치 게임, 눈치 게임. 3. 4. 아, 걸렸어. 너무 탈락이에요. 금손과 상관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즐거우신가요? 예, 재밌어요. 잠도 안 오고 아주 생기가 나요. 눈치 게임, 눈치 게임. 1, 2, 3. 아! 두 분 눈빛 대결. 사망사면은 알아서.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바다에 가면 뭐뭐가 있고. 아. 바다에 가면 뭐뭐. 원, 아, 투. 원, 투, 쓰리, 포. 바다에 가면 배도 있고, 배도 있고, 새우도 있고, 배도 있고, 새우도 있고, 해녀도 있고. 새녀도 있고, 조개도 있고, 새도 있고, 새녀도 있고, 새우도 있고.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화상품권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자, 금손을 끼워주세요. 문화갈 때. 예, 요거 끼고 하셔야 돼요. 아, 예. 좋습니다. 휴가로 왔는데 돈까지 받아서 너무 좋고요. 며느리도 와서 너무 3! 369 다. 교수님들도 강의하시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받쳐주시고 경험담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되는 것 같고요. 시뮬레이션도 배를 타기 전에 친숙화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송중근의 금손 탐방기 오늘 지마린 아카데미에서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시현 씨 어떠셨어요? 배를 타는 시뮬레이션은 어디를 가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예! 행복하셨어요? 예! 금손은 한 분께서 네. 타셨지만 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교육도 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금손이십니다. 송중근의 금손 탐방기! 삼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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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